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아버지 주님의 피로 또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저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속한 모든 지체들 다 거듭나서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며 서로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옵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옵시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리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얘기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며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주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가는 것마다 우리 입에서 복된 말씀만 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이집트를 지지하는 자들도 쓰러질 것이요 그녀의 권세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라 시인의 막내로부터 그들이 그 안에서 칼에 의하여 쓰러질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녀의 성읍들은 삭막하게 된 성읍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그녀의 모든 협력자들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지라 그날의 사자들이 내게서 배로 가서 근심 없는 에티오피아인들을 떨게 하리라 이집트의 날에 있었던 것 같이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보라 그것이 오리로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이집트의 무리들을 끊으리라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 즉 민족들 중에 무서운 자들이 그 땅을 멸하러 오게 되리니 그들이 그들의 칼을 이집트를 대적하여 뺄 것이며 그 땅을 살해당한 자들로 채우리라 오 내가 강들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리라 내가 타국인들의 손을 통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삭막하게 만들 것이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형상들을 롭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집트 땅의 통치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또 내가 이집트 땅의 두려움을 두리라 또 내가 파드로스를 황폐케 하여 소화 안에 불을 놓을 것이며 노에서는 심판을 행하리라 내가 내 진노를 이집트의 견고한 곳 신 위에 퍼붓고 노의 무리를 끊어버리리라 내가 이집트의 불을 지르리니 신이 그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노는 찢겨질 것이요 노는 날마다 억압을 당하리라 아웽과 피베셋의 청년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이 성읍들은 사로잡혀갈 것이라 내가 거기서 이집트의 멍에를 꺾을 때 드합 느헤세에게는 또한 날이 얻어질 것이요 그녀의 힘의 허세가 그녀 안에서 그치리라 그녀에 대해서는 구름이 그녀를 덮을 것이며 그녀의 딸들이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이같이 이집트의 심판을 행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두로에 대해서 그랬고 시도에 대해서 그렇고 아시라에 대해서 그렇고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스에 대해서 그렇고 앞으로 계속 나오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도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세 분이 이렇게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는데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미국이나 뭐든 이렇게 참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멋진 나라다. 문명이 굉장하다. 이런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들이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 거 있으면은 괜찮은 줄 알고 미국만 해도 햄버거 먹고 코카콜라 먹으면은 그저 배 두드리면서 그냥 스포츠 감상하면서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이 땅을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안에 있다가는 다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이 말씀을 주셨던 독생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에 속한 결국 로마의 아바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거듭나라는 뜻은 쉽게 얘기한다면 이 세상 심판받을 세상 나라의 소속으로부터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이미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거듭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신 다음에 주님이 가시기 전에 그랬죠.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올 것이다. 위로자가 너에게 올 것인데 위로자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주님 대신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모든 말씀이 세상은 심판받았으니까 회개하고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세상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있었던 것,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 요만한 죄진 거 뭐 그거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물론이고 내가 모르고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아 보니까 내가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나라별로 스포츠할 때 막 그냥 욕을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아직도 자기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회의하고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거듭난 사람은 소속이 바뀐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지. 미국에 사는 이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지. 미국이 망하고 한국이 망한 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은 너희가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깨달아라. 근데 불행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슬픈 얘기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느냐? 뭐가 그렇게 억하심이냐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두로를 할 때는 바벨론을 쓰고 또 이집트도 바벨론을 쓰고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할 때는 메대가 일어나가지고 메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근 은기명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할 때 하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뭘 썼잖아요. 너는 이제 끝났다. 그때 다리오의 그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아주 칼로를 죽여버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할 때 마귀에 속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심판한다.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 동조하는 자들, 지지하는 자들 쓰러진다. 여기 들어지는 지지하는 자들이 그 지지하는 나라들도 포함되지만 결국 세상,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이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지난 어제 봤죠. 그날은 이방인의 때가 되리라 그랬죠. 이방인들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 마귀를 따라하는 사람이다. 이집트를 따라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내가 주여주여 불러도, 주여주여 불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이 황폐한 폐허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 폐허의 완전히 중심에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핍박하던 파라오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7절에 그 황폐한, 그들은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가 될 것이요. 그녀의 성읍들은 삭막하게 된 성읍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멸망하는 걸 보고 그 주변 국가 중에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괜찮겠지 그러고 있죠. 그러나 갑자기 사자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전하는 말에 벌벌 떨게 되죠. 우리도 망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루는 그러한 날들이죠. 날들이에요. 10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이집트의 무리들을 끊으리라. 실질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집트가 멸망을 했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아직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언젠가 이제는 환란 때 가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마치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먼저 미국이 좋으니까 들어와 보니까 좋으니까 초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는 사람이 여기 좀 안정되면은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 안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근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온 것을 볼 때,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한 것이 자기 육신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서 거기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이 거듭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하고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세상 통치자인 사단의 술수고 사단의 속임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 백성, 즉 민족을 멸하러 오게 되리니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 첫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무섭게 쳐버렸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연합군들입니다. 성경은 두 번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 구약 성경 이 예언서는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가 지금 점점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멸망은 대환란 때 있다. 그래서 환란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12절 보니까 내가 강들을 말린다고 그랬어요. 강들을 말린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집트 강, 아,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아수한댐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 그 신전들이 다 물에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들여다가 강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것을 미국이 돈을 가져갔다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나라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말리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 이게 대강이다. 나일강이 하나님께서 축복해줬죠. 왜 축복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살았잖아요. 430년 살았습니다. 30년은 요셉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지만 400년은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할 때마다 농사가 참 거름이 들어와서 잘 됐죠. 그냥 범람하니까 자동적으로 비료가 져가지고 내처럴 유기농 비료가 져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교만했죠. 이들이. 그 피라미드 지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대환란 기간이 시작하여 천년왕국 시대로까지 계속되는 40년간의 황폐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강이 버린 겁니까? 지난번에 봤죠? 40년 동안 그 나라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강이 말라버리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는 강이 있는 주변에 모이게 됐죠. 한국도 한강 주변에 모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말라버리니까 40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또한 우상들을 내가 또한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형상들을 노베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리고 통치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는 기름이 있을 것이다. 노비란 건 말이죠. 폐허가 돼버린 멤피스. 옛날에 멤피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이제 지금 폐허가 돼가지고 없죠. 멤피스는 지금 그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남쪽 지점에 나일강 서안에 있었던 고대 도시였어요. 이게 한 BC 3100년경에 제1왕조, 제일 융성했을 때 제1왕조 시대의 수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이 도시 서쪽에다가 피라밋을 쌓았어요. 여기서 피라밋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이게 바로 멤피스입니다. 그 멤피스는 그 당시의 수도입니다. 제1왕국의 수도 멤피스의 뜻이 다른 뭔가 하면은 피라밋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쓸쓸하게 사막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여튼 이집트처럼 신을 만든 나라가 없어요. 우상 많이 만든 나라 없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신전이 거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귀환하더라도 지위가 낮은 왕국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미 지위가 낮은 나라가 됐죠. 이제 왕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왕으로 그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제는 모슬렘이 인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가는 길이 뻔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이제 38장 나오면은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싫어하는데 어제 이스라엘 주대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습니다. 거기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쓸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말 환란 날이 가까웠다. 이게 환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란이 가까웠다는 것은 휴거가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과 세상 돌아간 건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아 뭐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런 사람은 아직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한 것이 TV를 통해서 응답된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은 말이죠. 어디 가든지 찬송하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자기 직장 가면서 주 안에 있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임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갈때 주님이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나 당신만 보면 내 죄가 생각나 이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그들이 사단에 물러가고 본들한테 그들이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고 하고 어디 갈 때도 성령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복음 전하지 우리 꼴보가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쏴줄 때 그들이 우리를 안 보고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주님이 같이 갔기 때문에 엎드려 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해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 통치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심판받으면 이집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유일한 왕은 통치자 누가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려온 수고된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 왕이라는 건요, 다스린 자들이요. 다스린 자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 올랐는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예수를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 이삭 주기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세 무리들이 천년왕국에 넘어가죠. 그때 주님은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럴 때 다스리는 자들은 주님과 내려온 면류관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끝까지 모든 나라들을 주님이 받았어야 시편 2편에 내가 너에게 땅끝까지 모든 이 땅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잠깐 동안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지만 주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죠.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것은 말이죠. 이 땅을 인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멸하고 인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할 땐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14절 보니까 또 내가 파드로스를 황폐하게 하여 소 안에 불을 넣을 것이며 노에서는 심판을 행하리라. 페드로스는 바로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들이 페드로 40년 동안 그거는 특별히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집트 지역의 중심 도시가 소안입니다. 소안. 소안의 뜰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시편에 보면 소안이 바로 거기고 노라는 것은 이집트 남쪽의 중심 도시 적으로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집트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신 경고한 곳 신 위에 퍼붓고 노의 무리를 끊어버리리라. 신이라는 것은 이집트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견고한 보호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도시가 노라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전역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대환란 끝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멸망케 하는 그들을 멸망케 하는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이 나중에 아마겟돈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군대를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도끼로 사용한다. 도끼로. 이스라엘 잘못할 때 도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시고 이스라엘 치신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노예를 만들었던 거죠. 70년 동안은요. 자, 우리 한번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야웬과 피베셋의 청년들은 칼에 써질 것이요. 이 성읍들은 사로잡혀갈 것이라. 야웬, 피베셋 전부 도시들입니다. 이미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도시죠. 다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행위들은 다 응징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응징되었고 응징될 것입니다. 야웬이라는 곳은요,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헬리폴리스라는 중요한 곳이죠. 지금 없어졌죠. 피베셋은 피베셋 여신을 모인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물론 지금은 자네들만 남았죠. 유족들만 남았죠.
그런데 그럼 없어졌지 않느냐? 이 신전이 없어졌지 않느냐? 이미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실질적으로 있는 모든 세상의 도시들은 사실상 현대판 야완이고 현대판 피베셋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걷는 사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태양신을 섬기던 그 세상신이 서기 325년에 캐톨릭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알죠. 아는 사람만 알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독교가, 모든 교단들이 WCC라는 그걸 통해서 캐톨릭 수준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바로 적그리스도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갈 거죠. 근데 그거를 건넌 사람은 미리 이렇게 보고 알죠.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현대판 내가 태양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는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뉴욕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여신상이 있죠. 뉴욕이 어딥니까? 유엔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뉴욕이 있습니다. 유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토릭의 부부에는 그 모나먼트가 서 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이집트의 수도 아닙니까? 옛날에. 자유여신상이 탁 서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베셋이라는 것은 여신을 모인 신전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지 이집트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결국 이집트같이 된 모든 세상 나라들이 결국은 여신을 섬기고 있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집트의 멍에를 꺾을 때 드함누에스에게는 또한 날이 얻어질 것이요 그녀의 힘의 허세가 그녀 안에서 그치리라. 그녀에 대해서는 구름이 그녀를 덮을 것이며 그녀의 딸들이 사로잡혀 가리라. 드함누에스. 예레미야 43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타판헤스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게 파라오의 왕국이 있던 곳인데 이게 똑같은 곳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드함네에서와 타판에서 결국은 파라오의 궁전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결국 얻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환난 때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보좌가 얻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 다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끝이 나죠. 이집트의 멍에를 꺾을 때 이런 말, 꺾는다는 건 뭐죠? 이 멍에라는 건 말이죠. 이 멍에를 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400년 동안 멍에를 씌웠잖아요. 노예로. 그렇죠? 그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지금 그렇게 됐죠. 앞으로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이집트는 이제 뭐 무바락 그렇게 멸망한 거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훤히 알 수 있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있죠. 우리 에서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지만은 이제 38장, 39장 가보면은 남은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집트 같은 세상에 완전히 나와서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 항상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세상에 앉아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볼 때 정말 눈물포를 빌어야 되고 또 권면도 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거듭나야 된다.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이 뭐 화내고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말하네. 자매님, 내가 정말 말하는데 거듭나야 돼요. 형제님, 거듭나야 돼요. 아니면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돼.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도들에게 서로 얘기할 때
한번 말하기 전에 한 일곱 번만 생각합시다. 일곱 번. 그래서 자문에 뭐라 그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터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시험들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 정말 세상에 들어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참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6천년 동안 사단과 더불어 세상 나라들이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도 창조하시고 모든 별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받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나라부터 다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나와야 되고 이방인들도 나와야 되고 또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님 사도바울이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도바울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일 먼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거듭나서 수고의 대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멸종안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고생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모든 나라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그들을 책망하시옵소서. 종들을 통해 책망하셔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